아내의 맛, 이찬원 비, 깡, 댄스 도전, 모집밥, 자필 편지의 감동. 트롯맨 이찬원이 아내의 맛에서 요즘 화제인 비의 깡, 댄스에 도전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TV조선 예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104회는 수도권 기준 시청률 9.2%를 기록, 화요일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 이찬원과 정동원, 남승민 세 트롯맨들의 더부설이가 공개됐다. 드랜 남승민의 집이 좁은 욕실에서 함께 씻는가 하면 이찬원이 완성한 함께로 배를 채우며 껌딱지 친형제 케미를 발산해냈다. 이날 식사 후 연습실을 찾은 이찬원은 경력 20년에 달하는 수준급 피아노 연주 솜씨와 함께 댄스 실력까지 공개했다. 이찬원은 개인기 연습차 요즘 대세가 된 비의 깡을 배우게 됐다. 하지만 삐걱거리며 어딘가 어설픈 춤사위를 보여주는가 하면 깡의 쩍벌춤을 자고 기다리춤으로 변모시키는 우픈 자태로 폭소를 유발했다. 연습을 마치고 남승민 집으로 돌아온 이찬원은 동생들이 준비해놓은 저녁 밥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동원은 이내 그 음식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임을 알아차렸다. 이찬원 어머니가 촬영이 진행된 새 남자의 집에 집밥 반찬들을 보낸 것, 오징어 젓갈, 소 불고기 등 맛있는 반찬들이 밥상 한 가득 놓였고 이찬원은 반찬을 맛보다 나 알겠다 이거 우리 엄마 반찬이지? 라며 금세 엄마 손맛을 알아차렸다. 이찬원 어머니는 음식과 함께 자필 편지를 동봉에 보냈다. 이찬원은 따뜻한 어머니의 정성과 함께 사랑이 담긴 편지를 받고 감동했다. 임영웅, 보고 싶다. 전광렬 올린 이찬원, 어메까지 오늘 음원 공개. TV조선 뽕숭아 악당에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부른 음원이 발매된다. 지난 6월 24일 방송된 뽕숭아 악당 7회분에서 트롯맨 F4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비롯한 6곡이 오늘 1일 낮 12시 음원으로 공개된다. 이어 임영웅의 보고 싶다, 영탁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찬원의 어메, 장민호의 카스바의 여인, 이찬원과 장민호가 함께 부른 정거장이 수록된다. 이날 방송에서 트롯맨 F4는 전광렬과 박시혜에게 특별한 연기 수업을 받으며 저마다 연기 열정을 과시했다. 이찬원은 나훈아의 어메를 선곡해 절절한 감성을 보여줬다. 특히 이찬원의 무대를 본 후 전광렬은 누군가에게 음악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며 눈물을 쏟았다. 장민호는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을 진한 감정 연기를 담아 열창했다. 장민호의 진한 감성에 전광렬은 연륜이 묻어나온다. 연기를 시켜도 잘할 것 같다며 극찬했다. 이에 장민호는 특유의 사슴 눈빛을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또한 임영웅의 보고 싶다를 듣고 싶다고 고백한 전광렬에게 임영웅은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무대를 선사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전광렬은 임영웅을 안아주었고 노래를 듣고 가슴이 떨려온다. 가슴으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감격을 전했다. 임영웅이 전광렬을 위해 부른 보고 싶다는 네이버 TV에서 조회수 12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어 숲속 교실로 자리를 옮긴 트롯맨 F4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넘치는 흥을 폭발시켰다. 한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참여한 뽕숭아 각당 PART7은 오늘 1일 낮 12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사진 쇼플레이. 아내의 맛, 함소엄 진화, 합방의 날, 함진 대첩, 홍현희 제이슨 로맨틱 차박, 파도처럼 밀려드는 폭수의 한회, 아내의 맛 이펙이 넘치는 1일, 사픽 아마템의 활약으로 시청률 9.2%를 돌파하며 철옹성 화요 예능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백사에 부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9.2%를 기록, 화요일 예능 1위를 차지하며 화요 예능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국 마마의 크리에이티브 도전기, 이찬원 정동원 남승민의 서프라이즈 밥상, 함소원 진아 부부의 디데이 함증 대첩, 홍현희 제이센 부부의 일일 에디터 변신이 담겨 웃음 눈물 감동 체험의 특급 콜라보를 뿜어냈다. 중국 마마는 담석 수술 이후 SNS를 개설, 단 3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인기를 얻으며 어디서나 알아보는 핫셀럽으로 등극했다. 마마는 평소에 가장 싫어했던 음식 끊기기도 감수한 채 사인 요청을 받아주는 가하면 사진도 찍어주는 등 아낌없는 팬서비스로 감탄을 자아냈다. 그리고 SNS로 팬들과의 소통을 즐기던 마마가 유튜버에도 관심을 보이자 함소원은 자신과 친한 유튜버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마마는 함소원도 없이 홀로 운동과 먹방 유튜버이자 연예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광장을 만났다. 이어 두 사람은 극한 트레이닝과 대륙급 스케일의 5XL 통돼지 바비큐 먹방을 선보이며 콩짝 케미를 발산했다. 걸뱅이 먹방으로 유명한 양치수는 돼지 머리, 코, 혀까지 먹는 마마의 식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마마를 위해 자신만의 먹방 꿀팁까지 전수한데 이어 마마의 통대파 먹방과 신개념 고기치기에 감동하면서 마마의 방송에 최소 200만 뷰를 예상 용기를 북돋았다. 홍현희 제이슨 부부는 2040세대가 좋아하는 잡지에서 1일 에디터로 선정돼 부부만의 여행 스타일을 담은 기사를 쓰기 위해 강원도 고성과 양양으로 떠났다. 먼저 고성의 공영진항으로 간 희슨 부부는 고성의 명물인 대왕문어를 잡으러 배에 올라탔지만 이날따라 파도가 거세 홍현희는 멀미폭탄을 맞았고 대왕문어 낚시에도 실패하는 불운을 겪었다. 더욱이 선장님의 배려 덕분에 대왕문어를 직접 보게 된 희슨 부부는 거대한 사이즈의 왕문어 실물에 깜짝 놀랐고, 대왕문어는 엄청난 힘으로 홍현희의 팔에 빨판 부황 자국을 남겨 소름을 유발했다. 날이 저물자 두 번째 장소인 양양으로 간 두 사람은 해변을 배경으로 한 차박에 도전했던 상황. 오늘의 만찬인 해물탕의 주재료 커다란 문어로 인해 난항을 치룬 희슨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해물탕을 완성, 오션뷰와 함께하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이후 의자를 처치해 만든 침대 위에서 분위기에 취한 홍현희가 제이슨에게 적극적인 뽀뽀를 실시했지만 뒤로 밀린 제이슨이 커다란 경적을 울리는 대참사가 벌어지면서 폭소를 남겼다. 함소원 진아 부부는 함소원이 12년 만에 발매한 앨범 늙은 여자의 흥행을 기원하는 한중합작 고사상을 차렸다. SNS 라이브 방송으로 홍보하던 함진네 가족은 노래 제목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정말 제목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던 더 마마와 진아까지 대동한 채 단골 점집을 찾아간 함소원은 마마의 담석을 마쳤던 무당에게 제목에 대해 물었고, 무당은 안 늙은 여자라는 제목을 추천했다. 그리고 둘째를 위한 합방 디데이에 대한 질문에 무당은 바로 오늘이라면서 함소원에게 화를 죽이라고 제안했고, 함소원은 인내하며 애교를 남발해 배꼽을 잡게 했다. 하지만 함소원은 둘째 임신 성공을 위해 진화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끝에 장어의 키스와 고단백질 계란 요리까지 먹으라고 강요, 진화의 부담감을 키웠다. 하지만 결국 진화가 음식을 거부하고 컵라면을 먹자 함소원은 분노가 폭발했다. 이에 진화는 기분이 상한 채 집을 나가 중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진화를 뒤쫓아 곧바로 공항으로 향한 함소원은 추노꾼처럼 추격을 벌여 진화를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를 시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찬원 정동원 남승민은 남승민 집 껌딱지로 변신해 아기자기한 웃음을 안겼다. 비좁은 욕실에서 함께 씻고 이찬원의 솜씨로 완성된 한 끼로 배를 채우며 치명제 같은 찐 케미를 선보였던 것. 식사 후 연습실을 찾은 이찬원은 경력 20년의 수준급 피아노 연주 솜씨와 함께 삐그덕거리는 댄스 실력까지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개인기 연습차 요즘 대세인 비에 깡을 배우게 된 이찬원은 깡, 댄스 중 적발 춤을 자고 기다리 춤으로 변모시키는 웃픈 자태로 폭소를 자아냈다. 연습을 마친 이찬원은 돌아와 동생들이 준비한 저녁 밥상을 받았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었음을 알아차리고는 음식과 같이 동봉된 엄마 편지를 읽으며 감동을 받았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중국 마마 팬서비스까지 최고. 오늘부터 마마 찜팬 할래요. 이찬원, 정동원, 남승민. 보기만 해도 훈훈한 삼형제. 마음씨까지 어쩜 이래? 함소원, 진화. 소원씨 마음도 진화씨 마음도 다이헤드예요. 이제 싸우지 말고 진짜 둘째 가보자. 홍현희, 제이슨. 경적 울릴 때 완전 빵 터졌다. 이 부부 정말 개그 콤비야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